네, 폭스바겐, 뭐 BMW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양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 아주 치열해 보입니다. 유재희 기자. 네. 뭐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전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하셨듯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선두 경쟁이 좀 가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좀 보더라도 절대적인 강자가 이제 테슬라인데요. 그렇죠. 테슬라의 2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2월에는 81%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독주 체제가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여기서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양산 능력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뛰어들면 테슬라보다 좀더 유리하게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테슬라의 그 위치를 흔들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독일의 자동차 회사죠. 폭스바겐이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년 안에 테슬라를 추월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5년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6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올해에는 10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38만 대를 판매한 것을 고려할 때두 배가 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독일차 회사인 BMW도 2025년까지 매년 전기차 판매를 50%씩 확대를 해서 누적 판매량 200만 대 이상을 기록을 할 것이고, 2030년에는 전체 판매 차량 중 50%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BMW가 좀 재밌는 것은 자동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속도 등에서의 혁신을 예고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링홍광이라는 이제 중국계 전기차 회사도 있는데 미국 GM과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합작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니 전기차인 홍광 미니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장난감처럼 귀여운데 이게 어떤 지금 효과냐면 1월 세계 판매량 1위 전기차 모델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뭔가 이제 성과로 벌써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밖에 뭐 GM이나 볼보도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걸 공표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왜 갑자기 이렇지? 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한 2030년을 안팎으로 해서 이런 내연 자동차,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환을 좀 서두르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아이오닉 5 출시 앞두고 뭐 호평 일색이던데요. 우리 현대 기아차들 이렇게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라 기자, 그렇죠? 네, 우선 국내 업체 중에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한국 GM과 르노삼성은 국내 생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 원래 코란도 이 전기차 버전을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자금 압박이 좀큰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이 전기차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 현대차 그룹은 이 GM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내재화된 기술이란 게이 장점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폭스바겐, 뭐 현대차, GM 이렇게 일부여서 이 부분이 또 경쟁력 있는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배터리죠. 그런데 국내 배터리 사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업체들끼리의 시너지, 이런 협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경쟁력 있는 요소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의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인데 실내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나 실내의 활용도 면에서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뒤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정의선 회장이 SK, 삼성, LG들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배터리 업체하고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놨고 GEMP라는 전용 모델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발걸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 게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공급도 역시 따라와 주는 측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조와의 인력 수급 문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내 업체들이 좀 원활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어제 간밤 보니까 한 6%대 이제 하락했더라고요. 한 653달러 선에 거래됐던 마감을 했던데 주가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맞습니다. 여타 업체들이 추격을 하면서 네, 테슬라 네. 독주체제 좀 변하는 것이 아니냐,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벌써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죠. 이 테슬라가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장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는데 연간 차트를 보셔도 2월 초순부터 내림세를 보이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실제 시장 점유율 수치로 봐도 테슬라의 독주 체제의 변화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34%가량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달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9%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치기는 하지만 81%를 차지했던 전년 동기보다 12%포인트 가까이 내려간 거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19년에는 31%에 달했는데 2020년, 작년에는 13%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테슬라 하락 영향엔 이뿐만 영향을 줬던 것은 아니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개월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 국채 금리 상승이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성장을 했던 기술주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또 그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 그러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지금 모든 지금 뭐 폭스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이제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배터리 지금 우리 상황들 좀 더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재 기자. 네.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토요타 등도 이제 배터리의 독립을 좀 선언을 네. 했고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M&A를 이제 열심히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 배경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배터리는 전기차에 있어서 심장격입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에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니즈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또한 안정적으로 이제 자체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배터리가 이 구매 비용이 상당히 좀 비쌀 거예요. 네. 아마 그 전기차의 원가에서도 배터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자체 생산을 해서 원가를 낮춰야지 나중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 주문형으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성능의 배터리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배터리 독립에 대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배터리의 품질 확보할 수 있느냐,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들 완성차 업체들이 M&A한 기업들을 보면 LG화학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과는 격차가 좀 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고 수율을 높이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텐데 아마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국내 기업들끼리 소송전으로 좀 눈살을 찌푸리게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전을 있고. 치를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비판 여론은 아무래도 계속 그렇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